저는 29살 여자이고 결혼한 지 2년 차지만 아이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몸싸움까지 해가며 엄청 크게 싸웠어요. 제 남편은 평소에는 꽤나 자상한 편이지만 술만 마시면 아주 그냥 개가 돼버립니다. 남편은 자주 사업 얘기한답시고 술을 마시곤 항상 말한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그냥 자면 되는 걸꼭 자는 사람 깨우면서 자꾸 치근덕거리면서 만지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되려 화를 내요. 제가 아파서 약을 먹고 있기도 해서 한 수십 번은 제가 웃으면서 하지 마라. 왜 자꾸 취해서 늦게 들어와 놓고 괜히 자는 사람 깨우냐고 하면 이미 개가 돼서 말이 안 통해요. 그대로 다시 약 기운에 잠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일 때문에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해도 계속 피하길래 한 번은 못 도망가게 붙잡고 얘기해봤는데 술 마시고 부부끼리 만질 수도 있지. 그게 싫으면 문 잠그고 자. 어제 일찍 들어온다며. 이게 그리고 한두 번이냐고. 문 잠그면 술 취해서 화낼 거면서. 아니, 사업 얘기 때문에 마시는 건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미안함 보단 기분이 나쁜 거밖에 없어? 나빠. 별론데? 라고 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싸웠습니다. 넌왜 내가 하는 사업을 돕지 않느냐? 거기서 돈 벌어서 너도 같이 쓰는 건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너 건들지도 마. 너는 왜 맨날 뭘 사? 네가 주방일만 하지 청소기도 안 돌리면서 등등 뻔한 레파토리가 나오고, 원래는 제가 지쳐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답을 해줬어요. 잘 되고 있는데 저러면 몰라요. 지금 생활비 안준지세달 돼가네요. 식비, 생활용품 다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같은 거 최소한으로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는 3만 원짜리 크림 하나 샀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말했더니 화가 났는지 욕설하면서 그만하라면서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됐고, 지금 팔다리, 손목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네요. 내일 병원 가서 진단서라도 떼어놓고 싶은데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있는 제가 신기하네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주변의 조언이 너무 듣고 싶어요. 한대 맞아도 이혼하는 판국에 이렇게 많이 맞고도 지옥 같아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지만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당장 어디서 살아야 할지도 참 너무 답답합니다.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는 남편. 하, 힘드네요.